전세 사기 피해가 큽니다. 인천 한 곳에서만 3명이 전세 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피해와 대책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추모제를 열고 있는 인천 주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추모제가 조금 전에 시작했죠? 네, 지금 현재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고 이후 추모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49제를 맞아 전국에 있는 피해자 단체들을 조직해서 전국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행사는 좀 더 엄숙하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곳 주안역으로 장소를 정한 건 숨진 피해자들이 모두 인천 미추홀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정부가 여태 몇 번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네, 위원회는 전세 사기가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술한 제도로 인한 문제이고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공공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구했던 실태조사와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가 생색내기용 대책들을 반복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겐 더 이상 혼자서 애쓰지 말고 서로 의지하고 힘을 모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피해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늘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살 곳을 잃게 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과 대통령 면담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에 대해선 빠짐없이 강력하게 수사해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인천에서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이라 불리는 임대인 남모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남 씨 측이 보유한 주택 전체 목록을 확보했는데 남 씨와 가족, 측근들이 쪼개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은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원석 기자, 전체가 2,800여 채인데 이걸 몇 명이 어떻게 쪼개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총 50명에 달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명의를 쪼개서 나눠 갖고 있었는데요. 우선 남 씨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170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남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동업자 2명이 각각 183채, 그리고 169채씩,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 2명이 각각 89채와 74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남 씨 딸도 집 135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집이 800채가 넘는데 이런 식으로 명의를 쪼개 가진 사람이 총 50명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이 가진 집을 모두 합치면 2,822채에 달합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금 등으로 걸려있는 근저당 액수만 무려 3,335억 원 규모입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대책위에서 자체 조사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에 김지훈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 빌라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이 동네를 둘러보니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 골이라 할 정도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반경 100m 안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총 9곳에서 남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백 세대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이 동네 안에서만은 벌써 저희 두 동, 이쪽 두 동, 여기 한 동이었고 다섯 동이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가시다가 나홀로 아파트가 있네 하시면 딱 거기는 경매 단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피해자 가운데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엄청 이쁜다.
살 초년생이라 신혼 부부도 뭐 얘기는 직접 하는데 다 너무너무 힘든데 또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고요. 특히 남 씨에게 당한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은 이들이 다른 곳의 피해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른 전세 사기범들은 주로 보증금을 돌려막았지만 남 씨와 측근들은 건축업자라는 점을 활용해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이 때문에 집집마다 전세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은행 근저당이 있습니다. 전셋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근저당 내역을 보고 망설이면 중개업자를 비롯한 남 씨의 측근들이 바람을 잡았습니다. 인천 제1의 현금 부자라면서 걱정 말라며 계약을 부추긴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동산에서 여기 임대인들이 돈이 많은 재력가고 뭐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절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하면서 안심을 시켜갖고 들어오게 된 거죠. 1억 원까지는 보상을 해줍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JTBC 김지훈입니다.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 나왔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즉 대책의 구멍이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피해자들이 내쫓길 수도 있는 전세 사기 물건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은 역시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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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고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를 위협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구제를 해줬으면서 왜 이건 못합니까? 정부의 그간 전세 사기 대책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전환, 주거 지원 등 간접적이거나 예방 성격이 강할 뿐 실제 피해를 본 보증금에 대한 직접 구제책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손을 못 쓰고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진 피해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 사기 주택의 채권을 가진 금융공기업이나 은행에 경매 절차를 밟는 걸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피해자들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거나 넘어가더라도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안에선 소급 적용을 못해서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공적 기구를 만들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매각이나 임대 등을 통해 나중에 자산을 회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기금이 먼저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점은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저 매각을 자산을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손해보는 방안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추진 움직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틀에 정부와 여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9... JTBC 정원석입니다. 여성...